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아니 두 주 동안 잘 계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두 주 만에 저희가 찾아뵙는 건데 네. 그 사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주 만에 찾아뵙는 건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명절이 추석과 또 하나 뭘까요? 설이거든요. 예, 예. 추석과 설, 이 두 명절에서 이 민심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국정감사. 이 국감이 또 상당히 이 정치권에서 이 소위 말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국감이 또 한창이죠. 네.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 오늘 많은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요새 국감 기간인데 네.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무슨 그 학생들 지도할 때 이 참고하라고 나오는 학습서요? 학습 지도서? 네, 뭐 네. 그것이 이 뭐 6.25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이 뭐 자주 언급하면 좀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다. 그걸 우리 이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학습 보조 교재 교사들이 활용하는 예. 수업에 참고하라고 만든 그 교재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봤더니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6.25를 침략 전쟁으로 규정해서 자주 언급하면. 아하. 아이들한테 반복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겠다. 예. 뭐 이런 내용부터 네. 또 이 NLL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북한의 입장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보조 교재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작년에도 사실 요번에 이제 세종시 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작년에도 이제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것이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서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이제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이 부분에서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그것을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교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교재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을 교육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육부도 아주 특이하네요. 그 예전에는 폐기했는데 지금은 뭐 유의하면서 그냥 사용하겠다. 특이합니다 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교육부의 그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말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됐는데요. 사실 이게 뭔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되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이게 민주당한테 득일까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 최대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때까지 가서 현재 의회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면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그 정당의 정치적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주고 또 전국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이 결국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나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중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풀어나간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이게 이제 이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권위권이나 또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탄핵소추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 아주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분명하게 중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어떤 정치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칼들을 이런 국회의 중요한 수단들을 쓴다면 결국은 저는 이거는 정치 공세고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만에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법부가 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일부 법관들의 어떤 정치 편향성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의 후보자가 다소의 야당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함이 없다면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와서 적어도 일하는 그 사법부를 만들고 또 그 판사들의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배치한다면 현재 사법부의 야당, 친야당 우위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최대한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당분간 공백 상태, 혼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당의 자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장관 후보 내정자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이제 임명이 되지만 한 명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또 단독으로 이 패스트 트랙도 막 태우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야당의 모습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이제 내일인데요.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칠지는 각각의 정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극한 대결을 유도해야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이 사례들을 본다면 보궐선거는 그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죠. 30%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치열하게 정부 여당과 싸운 모습,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아,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좀 좋아하는 게 물론 사전 투표율은 지금 뭐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최종 투표에 연결하는 게 사실 둘이 상호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할 사람은 미리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 투표 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합하면은 뭐 예년 평균 투표율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것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까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서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자기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기가 죽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정말 그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좀 지켜봐야죠. 근데 사전 투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그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두 달 동안 쭉 그 테스트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모의 해킹을 한 거 기사 보셨죠? 네네. 근데 웬만한 거 다 뚫리더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이거 제가 볼 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선관위의 어떤 자료나 관리 문제가 해킹이 된다면 일단 그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의 공정성을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다뤄서 선관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해킹의 문제, 보안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선관위가 자신의 기관의 독립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죠.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장관 후보들 얘기하셔가지고 그 김해인 후보 인사청문회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뭐 저도 청문회 그 영상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권인수 위원장이 사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올 수 있었고 뭐 분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이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가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김현숙 장관은 무슨 화장실에 숨었다고 그걸 뭐 찾는 쇼를 보여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장관이 필요하면 대기실에 가 있지 왜 화장실에 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본인이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 있다면 거기까지 찾으면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마치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쇼들을 잘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이 쇼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공천권을 쥔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쇼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때 반영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럼 그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보셔야 될 분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 이런 정말 아주 하선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당이 이제 격화돼서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가 선포돼가지고 김영 후보자는 나간 겁니다. 정회에 있는데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당은 그 위원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가지고 회의를 또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당원들이 이거 일방적인 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퇴장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파행으로 끝난 거죠. 그거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거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행랑을 쳤다? 이런 거는 정말 가짜뉴스고 조작 선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기는 의원들 중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정말 그 응급 앰뷸런스를 자기 개인 택시처럼 사용해가지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사 야당의 공격이 정말 비열하고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출석해서 그 소명할 것을 소명하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또 반박할 것은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문회를 마무리 졌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그 원인 배경을 본다면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청문회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네.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중단된 상태에서 이게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 차수 변경에서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파행으로 끝난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미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자기 소속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 도를 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 분위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야당의 행태나 예. 이게 입장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선거 대선의 연장전입니다 지금. 예, 지금 네. 이 성격을 보면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네. 그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국민의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저 정당의 대표로 해서 재판도 막막하게 질질 끌고 수사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사활이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범죄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무려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 혐의자입니다.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한 번쯤은 해결을 봐야 되고 지금 그 부분이 정권 교체로 해서 행정 권력은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권력과 그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가름말을 타주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년 총선이 바로 제2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1차 때는 행정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제2의 정권 교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해서 국민의힘 뭐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끌어올려졌다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 그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그 여당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여당의 경쟁력은 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또 지방선거를 밀어줌으로 해서 적어도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고 경계 요인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 자체적인 비전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뭘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뭐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비전의 부재 문제 또 이 아주 실존하고 굉장히 엄중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리트머스 시험지 바로미터가 될까요, 총선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예측한다? 그건 정말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 주말에 또 한동훈 장관이 예술의 전당에 출몰을 해서 뭐 셀카를 사진... 찍고 예 그래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총선 출마 테스트 해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본인의 또 의사도 중요하죠. 의사 중요합니다. 이게 총선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거기 뭐 어디 그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 뭐 장관도 공연 보러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렇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 관심을 표명한 거고 그것을 뭐 총선과 연관져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 저기 부산 지역구 버리고 수도권 온다. 이게 일종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일까요?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아마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당의 중진들 또 그동안에 당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의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 그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아 국민의힘이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흐름이 저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했다가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차라리 원래 지도구에 가면은 당선될 거 괜히 옮겨다 나가지고 의석수만 줄었다 이런 비난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중진들이 자기 중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좋고요. 중진들이 정말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불리한 지역,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은 적어도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하면서 정치권을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진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당락과 관계없이 좋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수박 감별 사이트 민주당에서 그런 것도 나와서 좀 보기도 그 했는데요. 수박 감별사가 아니고 당도를 아 그렇죠. 수박 당도 사이트죠. 네. 어찌되었든 그 여기에 또 더불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당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공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옛날에 수박은 그 여름철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 네. 왜 그 수박을 폄하하냐. 수박을 예? 왜 이렇게 못 살겠느냐. 예, 제가 그런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도가 높을수록 원래 또 좀 인기가 그렇습니다.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왜 그 고마운 과일에 대해서 그걸 무슨 아주 겉이고 속다른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쁘게 하냐. 예? 그거는 이제 언어를 모독하는 것이다. 수박을 모독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홍익표 대표, 원내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달라 뭐 이런 경고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그 엄청난 내용에 민주당이 좀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친위 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와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다 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자리 누구 채우냐 어떤 게 또 채우냐에 그렇지. 따라서 예. 또 그걸로 감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꾸 감별이란 표현을 쓰는데 일단 아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쇼크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아예 그런 걸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이라든지 정치적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어떤지 좀 뭐 여쭤볼게요. 저는 뭐 이제 지금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 작년에 외통위원회에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제가 느낀 것이 학교 현장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 네. 예, 선생님들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보호해주고 또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교권을 제도적으로 또 우리 그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해서 적어도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조금 이제 정부와 협의하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제가 현재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내년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제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제 고향이 이제 여주 양평인데 아. 예, 이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네. 지난번에 추석 전에는 제가 이제 고향 여주하고 양평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평이라니까 갑자기 네. 고속도로부터 생각나는지. 네. 네. 그 문제도 뭐 국감에서 어쨌든 뜨거우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감사는 문자 그대로 이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해서 우리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는 네.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활동도 기대해 보고 야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까? 저희가 또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바쁘시다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가을이 이제 됐습니다. 항상 네. 요 국정감사 시즌 정도 되면 진짜 가을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가을이 짧아요. 예. 그러니까 짧은 가을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좀 마음의 풍성한 여유를 갖는 그런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